그림에 대해서 늘 그림을 생각하고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그림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뭐 때에 따라서 이 그림은 정말 미술사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또 진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 특히 이제 미술 작품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예를 들면 작가가 자기의 감정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이라든가 어떤 메타포 같은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뭐 때로는 철학책이라든가 때로는 어떤 뭐 그 동서고금의 어떤 이런 책들을 봐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술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즐거움들을 우리가 또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술사적인 혹은 예술적인 혹은 미학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문학과 미술 속에서 우리는 미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헤쳐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인문학적 배경이라든가 인문학의 어떤 세계 속에 존재해 있다고 봐야 돼요.